네, 가리온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이제 데뷔한 지 20년이 되고, 20주년을 기념을 할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희 3집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꼭 내년 2018년에는, 앨범을 낼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MC 메타 개인으로는 뭐, 열심히 또, 여러 이제 음악과 관련된 또는 개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들도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크루, 또 나찰, 또 이런 주변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고 있는 식구들도 역시 각자의 영역에서 글쎄요, 뭐 가끔 저희도 자주 못 보거든요. 다들, 왜냐면 다들 거의 이제 브란단 크루도 얼마 전에 이제 키비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비도 결혼하면서 거의 대다수가 유부남이고, 또 유부남 중에서도 대다수가 또 2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개인들이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일들을 충실하게 정말 치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도 이제 자주 뭐 모여서 뭐술 한잔하고 이러지도 못해요. 가끔씩 정말 그런 결혼식이나 행사들이 있을 때나 볼까. 그 외에는 뭐 미혼들끼리는 가끔 모일 수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동시에 저희가 뭐 단톡방이나 어떤 그 채널들을 통해서 계속 뭐 브란단 크루의 다음 앨범 또는 다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키비가 결혼하기 전 직전에도 키비가 중심이 돼서 어떤 기획 앨범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혼 초뭐 신혼이고 하다 보니까 좀 지나고 나면은 뭐 곡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는 뭐, 네, 다들 각자들은 또 각자들의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뭐 킵이나 마이너스나 뭐 둘이 이루펀트 또는 뭐 저번 결혼식 때는 아파가지고 그때 못 왔는데 그 라임 어택 또 열심히 또 뭔가를 또 준비하는 것 같고요. 또 각자 다 그래요. 뭐 B타입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건 음악이죠. 그러니까 그 음악으로 저희가 기대에 어떤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음악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네, 또 기다려주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계속 저희 음악을 좀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저희 어떤 움직임에 관심 있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